안녕하십니까. 긴급 점검 수능 이대로 냅둬유 사회를 맡은 장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육모를 치른 이후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고민이 한창 많아질 때지요. 수능까지 130여일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능지구과학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여 수능지구과학의 달인 지달 우리 GP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인간계 스트로마 톨라이트. 아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시상화석 GP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지구과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신무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언급된 육모, 내가 이 나라의 육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모. 이 구모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모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연도는 2023년도인데 왜 2024학년도? 왜 2024학년도라고 하냐면 니들이 대학에 들어갈 연도를 표현한 것이죠. 즉 2024학년도에 니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수업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역량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풍만이들이 얼마나 잘 성실하게 단계적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했느냐를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수능 목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능 과목마다의 좀 공부 방법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크게 보면 이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은 다 같습니다. 공부는 뭐로 해야 되느냐? 머리, 마음, 의욕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엉덩이, 집중하는 시간을 나타내겠죠. 이런 걸로 하는 것이죠. 공부의 순서와 봐야 될 책, 이런 자료가 다를 수 있지만 공부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How? 아니, 포기 말고 꾸준히, 그리고 용어를 암기하고 이해할 때까지.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벌떡벌떡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모든 과목이 동일해요.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생각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죠. 자, 그럼 지구과학의 지달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건가요? 내가 맨날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또 안 해요. 맨날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맨날 핑계만 대. 오늘은 피곤이요. 내일은 너무 뭐 오늘은 너무 더워. 뭐 오늘은 들고 또 맨날 정신교육하면 맞아. 아니 지금 이제 육모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발등에 불이 들어 떨어진 이 시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풍마이들도, 우리 전국에 있는 풍마이들도 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은 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듣고 싶었어요? 야하하! 자, 그럼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지금 이 시기에 기준을 세워봅시다. 자,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기준을 세워보면, 자, 기본 개념 강의인 지존력이나 기본 개념 핵심 압축 강의인 지속력을 1회 독 했다 안 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지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기본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건가요? 그냥 기본 개념 한번 그냥 쓱 훑어가면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쓱 그냥 쓱 보다가 수능 끝나고 눈물 쓱 닦게 된다.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고요. 개념이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니, 문제풀이를 해봤자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고. 따라서 개념을 1회 독도 다 마치지 못한 풍만이들은 아무따, 아무따 지존력 혹은 지속력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좀 개념이 완벽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문제풀이로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 감을 익히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보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감을 익히고 그리고 수능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료 해석을 한번 연습해보는 지구력. 이 지구력의 경우 지존력과 지속력과 같이 병행해 주어도 좋습니다. 개념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끝이다. 이러면 다 1등급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만점 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지금 수능이 장난입니까? 뭐 수능이 반편성고사예요? 이게 개념과 문제를 정말 완벽히 하더라도 지엽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하지 않으면 뭔가 살짝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7월에 오픈할 지혜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력은 자료 해석 지혜력이라고 하고 개념과 문제로 느낌이 좀 왔는데 아니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자료 해석이 안 돼. 도대체 엄두가 안 나. 아 지구과학을 좀 공부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어. 그런 풍만이들은 바로 자료 해석의 종결. 자료 분석하고 OX 유제로 점검하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해보면서 자료 해석을 완벽 마스터하는 지혜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아 정말 이 수능 준비의 끝이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개념이에 그리고 기출 분석 자료 분석까지 끝냈다면 사실 다양한 문제에 막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능력 N제로 이 문제풀이의 노하우를 키우면 됩니다. 수능력 N제? 처음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8월 초에 오픈될 이 장풍의 새로운 강의로 육모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반영해서 교과 범위 안에서 GP 컴퍼니에서 제작한 문제로 구성된 실전 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N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문제 풀이 훈련까지 하면 끝 맞죠? 이게 마지막 진짜 최종 완전 끝 파이널 라스트. 아 가깝하네. 아니, 진짜 안 돼. 아 가깝하네. 마지막? 자 다시 들어보세요. 수능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나고 밤새고 한다고 해서 잘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 당일 그날 컨디션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고마 쉘이 그냥 OMR 카드에 그냥 빡빡 적어보는 시간 딱딱 체크해보고 실전 모의고사 지휘력 시즌 2 레벨업 시즌 3 어퍼컷으로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휘력 2, 3는요 8월, 9월에 순차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날의 온도와 습도, 조명까지 느끼는 실전 훈련까지 이렇게 완벽 관리까지 해야지 이제 수능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퍼펙트 감동입니다. 잘한다 장풍! 브라보! 명 MC야. 명 MC. 좋아. 이제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게 강의는 잘 준비되어 있고 장풍이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풍만이들은 지치지 말고 남은 강좌, 지혜력, 수능력 N제, 지휘력 시즌 2, 3 장풍이랑 같이 해서 우리 수능날 우리 한번 정말 크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양반
다 같이 장풍이 어떤 시그니처 풍만이 포에버를 한번 같이 하나 둘 셋 풍만이 포에버!